안전에 문제가 발견된 보잉 737 NG 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넉 대에서 추가로 동체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번에 발견된 것까지 모두 13대로 특히 국내 항공기의 결함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보잉 737 NG 항공기에서 분리한 피클 포크라는 부품입니다. 비행기 동체와 날개를 연결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미세하게 실금이 나 있습니다. 피로에 의한 균열인데 오래 쓰다 보면은 구조부라는 게 이제 계속 비행 중에 날개가 움직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미 항공 당국의 경고에 따라 국내 운항 중인 해당 항공기를 조사해 보니 모두 13대에서 이런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9대에서 균열을 발견한 데 이어 이달 추가 조사에서 넉 대를 더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이 이뤄진 국내 항공기는 모두 100대여서 10대 중 1.3대꼴로 문제 항공기가 나온 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1,241대를 점검해 58대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과 비교해 국내 결함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FAA 당국하고 원인 규명을 공동으로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균열이 확인된 13대 항공기는 즉각 운항 정지됐습니다. 또 보잉 기술팀이 이달 초 국내에 들어와 문제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내년 1월 초 완료됩니다. 국내에 들여온 150대 중 남은 50대에 대한 점검 작업도 일정을 앞당겨 이달 25일까지는 마무리됩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미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반복 점검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